우리 여기서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반갑습니다. HR 제주 1, 2, 3 캠프 전체 관리를 하고 있는 김기범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제주도를 간다고 이렇게 올리니까 그 투표를 했는데 네. 이제 일단 가장 궁금한 게 제주도 HR의 퀵플렉스 기사님들의 수입. 수입이요? 네, 근데 제가 기사님들 만나 뵙고 얘기를 네. 좀 해보고 하니까 수입이 높아요. 기본적으로 좀 높은 편이죠. 네, 육지랑 그러니까 비교하면 많이 높은 편이죠. 지금 또 댓글에 모두 잘 버는 사람만 찍었네 뭐 이럴 것 같은데 아, 예. 기본 700이 다 넘어가요. 네. 그거는 제주에서는 700 정도는 그냥 평이한 수준이고요. 막 그렇게 잘한다거나 많이 번다거나 할 수 있는 수준은 안 되고요. 이제 많이 번다는 얘기가 되려 그러면은 단위가 100만 단위가 아니죠. 그 위를 넘어가야 아, 저 사람이 잘 버는구나. 1000은 넘어가야죠. 그렇게 버는 사람들은 목표를 하는 게 부가세를 떼고 1000을 넘기고 싶다. 가 이제 목표가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여기 제주도가 물량이 그렇게 많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 단가가 좀 육지보다 센가요? 단가가 육지보다 많이 센 편이에요. 많이 세요. 육지에서 힘들다 어렵다 해서 단가가 높은 지역에 비해서도 많이 세요. 단가가 높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제주에서 HR그룹의 단가는 제일 높아요. 제주도에 있는 업체들 중에 네, 제일 높아요. 제일 높아요? 예. 아니 막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뭐 단가를 HR이 내려친다 이런 소문이 있어가지고 근데 제일 많이 준다고요? 그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저희 단가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 전에 HR에서 단가를 후려쳐서 이번에 모두 단가가 다 깎이게 됐다. 그래서 누군 어디는 얼마가 깎였고 어디는 얼마가 깎였고 다들 그러면서 이제 기분이 안 좋았었죠. 그러고 나서 HR의 단가를 알게 되니까 후려쳤다는 회사가 제일 많이 주면 그럼 우린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가 돼서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얘기 좀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회사가 단가를 후려치든지 뭐 올리든지 그게 중요하냐, 내가 받는 돈이 중요한데 기사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많이 받게 되니까 만족도 하고 다른 분들은 부러워하고요. 아 근데 저 궁금했던 게 택배를 시키면 제주도는 도서상관 지역이어서 그렇죠. 제주도는 추가 배송비가 항상 있어요. 제주에서 사시는 분들은 택배 주문을 할 때 배송비도 같이 계산을 해야 돼요. 그냥 물건값만 보지 않고 제주도 추가 배송비가 얼마가 붙는지 무료 배송인지 그런 걸 꼭 계산을 하시고 보통 적게는 3,000원에서 많게는 7,000원 이렇게 추가 배송비가 붙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나마도 제주 배송을 안 해주는 물건도 많아요. 저희 이제 쿠팡 퀵플렉스니까 네, 네. 로켓 배송도 되나요? 네, 로켓 배송도 되는데 시간이 육지보다는 더 걸리죠. 오늘 저녁에 주문해서 내일 아침까지 받아보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좀 빨리 오면 24시간 이내, 그래도 보통 36시간 이내에는 보통은 오는 편이에요. 로켓 와우 네. 그거 하면은 배송비가 없잖아요. 제주도도 없어요? 네, 제주도도 없어요. 아 그래요? 제주도에서는 쿠팡이 최고예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와우 회원 이제 가입을 하시면 무료로 배송도 받고 무료로 반품도 되고 이게 있으니까 물론 이제 100% 다는 아니죠. 모든 물건이 다는 아니겠지만 그게 되기 때문에 제주에서는 쿠팡이 최고죠. 저희가 배송을 하는 사람들도 저희도 쿠팡을 다 많이 이용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태풍이나 눈비 올 때 여기는 좀 이렇게 약간 난리 나잖아요. 저 난리가 나죠.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쿠팡뿐만 아니라 모든 배송 프로세스에서 제주도는 선박이 중간에 하나가 들어가요. 간선차가 배에 타서 그 배가 또 제주로 와서 이제 각 캠프로 다 가게 되는데 날씨의 영향으로 배가 출항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결항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오는 속도가 늦어지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물량이 쌓여요. 육지에서 쌓였다가 한 번에 들어오게 되면 그럼 제주에서는 어찌 됐건 그 물량을 다 배송을 해야 되잖아요. 뭐 밀어서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짧은 시간 내에 빨리 해결을 해서 정상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아, 그러면 결항되면은 그날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오늘 배가 안 들어오면 아, 못하는 당연히 못하겠죠. 당연히 못하고 막 세게 얘기하면 강제 휴무가 되는 거죠. 그날 또 팀원분들끼리 술도 한잔 하러 가고 하신다 하더라고요. 아, 저희는 낮에 술을 마셔야 밤에 일찍 들어가려고 낮술을 마시죠. 이 일을 하면서 특히나 쿠팡 퀵플렉스 하시는 분들이 전원이 모인다는 게 쉽지 않은 얘기인데
왜냐하면 휴무가 돌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저희는 전원이 강제 휴무다 보니까 다 같이 낮술 가능하고. 제주도에도 야간 배송이 있나요? 야간이 없어요. 다 주간이고 이제 시내조 1, 2회전 나눠서 하는 게 있고 시외조 1회전 하는 게 있고요. 1회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좀 다르네요. 그 육지 프로세스랑 좀 다른 점들이 있네요. 예, 그렇죠. 결항이 됐다가 아까 물량이 한꺼번에 온다고 했는데 네. 그럼 보통 그렇게 한꺼번에 오게 되면 물량이 엄청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 두 배가 된다고 보시면 되죠. 예를 들면은 하루에 뭐 300개 했다. 그러면은 어제 결항된 어제 물량과 오늘 물량과 이게 다 합쳐지면 600개가 되는 거고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800개 뭐 저희 예, 하루에. 하루에 800개 할 수 있어요? 다 혼자 하시잖아요. 네,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아니, 그게 12시 안에 배송을 끝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에는 시간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거나 좀 연장이 되거나 이렇게 좀 조절이 돼요. 누구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자연의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같이 모두가 다 열심히 해야 돼요. 뭐 누구 하나 게으르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700개, 800개 배송을 하고 다음 날 또 출근을 해야 되니까 다 같이 퇴근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빨리 마친 사람은 남은 데 가서 지원을 해주고 해서 전원이 빨리 최대한 빨리 퇴근을 하려고 하죠. 내일이 있으니까. 이사님 원래 육지에서도 배송 해보셨나요? 육지에서도 배송을 해봤었어요. 가장 큰 차이점이 신선 당배가 없어요. 어? 좋은 거 아닌가요? 그거가 가장 좋은 점이 아닌가. 하긴 또 신선 당배는 또 약간 식품 이런 게 많으니까 그쵸. 이게 배 타고 들어오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신선하지 않아요. 근데 자리가 많이 없죠, 여기는? 극악이에요. 극악입니다. 들어오는 게 대기자도 지금 많이 있는 상태고 저번에 그 저희 상담하는 채널에 제주 TO 한 명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상담 신청이 들어왔는데 하루 반나절 만에 20명이 넘었어요. TO 하나에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신중하게 TO에 대한 거는 함부로 올리면 제가 아무 일도 못하고 전화만 해야 될 상황이 됐었으니까 자리는 없고 제주에 있는 분들만으로도 이미 대기자는 풀포화 상태예요. 자리가 좀 많이 났으면 좋겠네요. 제발 좀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직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현실은 그렇습니다. 이거 보고 막 제주도 오시는 분들 있는 거 같아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희 지금 팀원 중에 한 명이 그런 친구가 있거든요. 반려견 안고 혼자 왔어요. 자리는 안 났는데. 육지에서? 네, 육지에서 왔어요. 무작정? 네, 무작정 왔어요. 자리가 나올 때까지 제주에서 뭐 아르바이트 하면서 버티겠다고 와버린 거예요. 자리는 없는데 몇 달을 그렇게 있었어가지고 제가 심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아니 뭐 이사님이 오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오라고 하지도 않았고 자리는 없다 그랬고 분명히 얘기를 줬는데 그냥 되게 오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무작정 와가지고 저는 또 어떻게든 자리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권한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리가 날 때까지 끝까지 버텨서 들어온 친구도 있죠. 제주에서는 퀵풀이 되게 고수입이라서요. 투덜대는 사람도 있고 불만 있는 사람도 있는데 수입이 높아서 쉽게 이 일을 포기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더 자리가 안 나겠네요. 그럼요. 돈이 얼만데요. 700 버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면 적응까지 돼버리고 나면 그러면 이제 더 벌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니까 그런데 그만둔다는 생각은 잘 안 하게 되죠. 점점 오래 일할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이를 많이 먹어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하고 몸 관리 더 신경 쓰게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주에 대해서 좋은 얘기 이렇게 막 해드리면 제주도를 홍보하고 여기 오세요 막 이러는 것 같은데 자리 없습니다.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주도에 이제 놀러 오거나 관광하러 이제 이렇게 오신 분들 휴식하시면서 예쁜 돌담집도 보이고 한적한 길 둘레길 걸으면서 정겹고 그러신데 거기를 배송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져요. 거기에 차가 일단 못 들어가는 곳들도 많고요. 일단 날씨가 극악이에요. 비 올 때 저희가 이제 제주도민들이 우산을 잘 안 쓰는 게 우산은 머리 위로 쓰잖아요. 우리는 비가 오른쪽에서도 오고 왼쪽에서도 오기 때문에 우비를 입는 게 맞지 우산 쓰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서 날씨 영향도 좀 많이 받고요. 당연히 다 젖고 멀리 봐도 다 젖어요.
겨울에 눈이 오면 큰 길 같은 경우에는 모르지만 작은 길 같은 경우에는 제설이 빨리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날씨가 좀 따뜻한 편이라 내일이면 녹겠거니 이러다 보니까 제설이 빨리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배송을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날씨 하나만으로도 제주는 일하는 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아까 제주가 단가가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쉽게 말하면 괜히 많이 주겠어요. 그만큼 힘든 게 맞습니다. 그럼 제주도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제주 1, 2, 3 캠프 네. HR그룹의 팀원분들께 항상 편지 한번 가시죠.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에도 저는 그렇게 일하고 싶었었어요. 사람답게 안정적인 수입을 벌면서 가족도 챙기고 본인이 원하는 것들도 하고 여유 있게 일할 수 있게 그런 상황이 되도록 제가 잘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지금 앞으로도 노력해 나갈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팀원들이 너무 고마운 게 많아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막 고생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알아서 팀원들끼리 서로 으쌰으쌰해서 단합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워낙 많고요. 지금처럼만 해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계속 걱정돼요. 지금이 너무 좋아서 아 제발 이렇게 계속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 추워. 뭐 바다에서 이런 걸 하자 그래. 아우 안 해요 이런 거. 내 존나 씨. 존나 존나 재미났는데 집에서 곰곰이 생각하면 엄청 웃긴 건데. 아 뭐라고 해줘야 될까? 똥창지 터지게 먹어도.